거리마다라는 곡은 생각해보면 그 발상이 참 귀여운 곡인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늦게 마음을 꺼내다 보니까 내가 이 말을 할 때쯤이면 그 사람의 귀에 닿기에는 너무 늦어버리는 거죠. 내 마음이 다 증발해서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네가 걷는 거리거리마다 또는 네가 걸을 것 같은 거리거리마다 내 마음을 좀 써서 붙여놓을까? 그러면 너가 걷다가라도 내 마음을 발견하고 내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발상으로 시작했던 곡입니다. 전단지가 붙어있는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영감을 얻었던 곡이에요. 이제 또 빠질 수 없죠. 몬에게 I am 님. 그런 저음은 처음 들어봤어요. Pull me down, I just want this over. Tell me why can't wait no longer. Why you love me, don't know the answer. Cause you made me. 이별 노래 장인이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기뻐도 슬픈 감정 느끼고 싶을 때 혜진 노래 좀 듣고 그럴 거 아니야. 피처링 제이 왔을 때 너무 기뻤어요. 일단은 너무 제가 잘할 수 있는 장르였고 이 곡에 저를 선택을 해주신 게 너무 기뻤습니다. 아 이런 분위기인지 몰랐는데 너무 뭐랄까 이렇게 어와둥둥 해주셔가지고 아니 잘하니까 이거 왜 그래? 나가 날 스쳐 지나가 좋은데요? 날 스쳐 지나가 너무 좋아 미쳤네요. 너무 좋아 그립밤 좋아요? 어떤 모르겠어요. 제품이에요? 저도 이거 처음 쓰는 거라 비건 립이라고 네. 고기 먹어요. 고기? 아, 립밤만 비건 립밤이다. 아, 받은 거라 저라면 써낼 수 없었을 가사를 써주셨고 페이즈님이 어떤 생각으로 쓰셨을까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현장이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라는 거를 상상하면서 좀 썼어요. 너무 아파요. 그 목소리가 너무 아팠어요. 감사합니다. 사랑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지금 같이 같은 공간에 있는데 다른 시간 위를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뭔지 아시죠? 이게 뭔가 나 혼자 그래도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가 걸음 속도가 좀 안 맞나 보다. 너 먼저 가야 되면은 먼저 가라. 내가 여기 있을래. 계속 사랑할래. 이런 곡이니까 혼자서라도 너를 사랑하겠다. Love is all love. 너와 내가 같은 길 위를 걸어도 Love is all love. 이번 회까지의 아픈 나는 없었던 일로 이제 너를 만납니다. 널 만나고는 처음에 해픈 우연의 후속곡으로 썼던 곡이고요. 해픈 우연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엇갈렸다면 이제 그 엇갈렸던 우리가 만난 계속해서 방황하고 갈팡질팡 하던 내가 너를 만나서 세상이 아름답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너를 만나고 내가 좋아졌다. 너무 재밌는 댓글이 있었던 게 언니 슈퍼카 샀어요? 막 이런 댓글이 있는 거예요. 전 면허가 없고요. 정말 정말 돌아가보고픈 그 순간이 있잖아요. 시간을 돌려줄 만큼 정말 Back to the Future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자동차만큼 빠른 슈퍼카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 근데 그 곡을 쓰면서 답을 내렸어요. 혹시 누가 연락 와서 박사님이 시간 돌리는 거 알려주시면 언제로 돌아가지?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가 안 돌아가길 괜찮았어. 그 어떤 순간도 지금이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때라는 걸 알고 살아가고 그래도 아시는 연락을 주세요. 여행을 하면서 사실 늘 날씨가 좋을 순 없잖아요. 짐이 좀 많고 무거우면은 내려놨다가 인생을 여행에 좀 빗대어서 내가 이 세상에 그냥 몇십 년 여행하러 온
여행자라는 생각을 하니까 삶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와 음악과 사랑과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느낄 수 있는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힘든 순간이 있고 누구나 고비가 있고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서 이 여건에서 잘 지나보낼 수 있는가 그것이 이 여행의 관건인 것 같고 행복한 여행으로 나올 수 있고 어떠한 어휘로도 내가 아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과 순간들에 대하여 연주곡으로 풀어낸 곡입니다. 연주곡은 사실 이러한 의미에서 제 앨범들에 여태까지 빠진 적이 없었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올 때 나오는 음악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마지막 멘트 뭐라고 하지? 그러면 엔딩 노래 안 할게요. 비도 오고 그만 비 산다.